그다음에 이제 21번 볼까요? 21번 많이 했잖아요. 자, 역시 똑같아. 순서 첨각 쪽에서 덩어리 느낌, 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덩어리가 중요해요. 허리 옆구리에서 허리 주면 진짜 다르죠. 허리 줬어요. 그리고 허리의 위치가 약간 나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치아 2분의 1로 한 잘랐다 하면 허리가 딱 2분의 1이 있는 게 아니라 걔보다 약간 낮은 느낌이 있어야 돼. 근데 그거보다 또 너무 낮으면 치아가 굉장히 넓어 보여요.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2분의 1에서 살짝 낮아진 쪽에 허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고, 물론 환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그 경계에 있어요. 그 경계에 높아봤자 2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지, 걔보다 높진 않아요 대부분. 자, 이렇게 허리 옆구리에서 확 주면 확실히 저 맵시가 사라져. 여기 S라인이 확 나오잖아요, 그죠? 보이죠? 다음 여기서 얘도 비슷한, 허리가 얘보다 더 낮아졌죠? 메지알보다 낮아지고,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해주고. 여기 정리할 때는 항상 말하지만, 메지알 받침이 더 높아야 돼요. 디지털 받침으로 갈수록 낮아진다. 그리고 디지털 허리 줄때좀 정확하게 주고 싶으면, 아까 2번에서도 그랬지만, 요 방향에서, 요런 식으로 치세요. 그래요? S라인이, 자, 메지알보다 살짝 낮은 느낌에서 받침까지 확실히 좁혀주죠. 이렇게 보이죠? 그러면 여길 주면 뭐가 살아? 얘가 살잖아. 그죠? 자, 그럼 다시 한번. 근데 허리 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모양, 전체적으로 모양 줄 때는 모델을 바로 세워야 돼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디지털, 얘도 첨각, 최대한 좁혀줘야 돼. 제가 판소로 한 거에서는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, 실제로는 그 덩어리를, 디지털 프록시말이 보여주는 거니까, 실제로 일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너라인은 얇아야 된다. 이렇게 얇아야 된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메지알, 여기 센트럴 로브 주기 위해서 자, 요거 했어요. 지금 첫 번째 기준 됐고, 두 번째 기준 됐고, 세 번째 했어요. 센트럴 줘야 되는데, 내가 지금 항상 얘기하죠? Y자로 파는 거는 메지알만 가능한 일이에요. 깊게. 여기까지. 실제로 딱 얘를 하니까 여기가 딱 파이죠. 보이죠? 오목하죠. 이 물결이 살아있잖아. 그러나 디지털은 그렇지 않아요. 깊으면 안 돼. 살짝. 실제로 봤을 때, 그죠? 오목한 게 크진 않아요. 덩어리가 느껴져야 돼, 같이. 그 다음에 센트럴, 여기 중앙에.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. 이렇게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? 내가 이런 길을 갔다라는 걸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불규칙하게 하자. 이게 키포인트죠. 알겠죠? 지금 저는 지금 요 길만 갔는데도 뭘 했는지 모르겠죠.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길이 보일 거예요. 그러면 하수예요. 자, 여기까지 보고 해봅시다.